이렇게 마음을 네. 보게 되셨는데 어떠세요? 엄마가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엄마가 없었으면 제가 이렇게 버틸 수 있었을까? 제가 엄마한테 표현을 진짜 못하거든요. 근데 항상 진짜 미안한 마음이 제일 큰 것 같아요. 제가 이렇게 사니까 많이 미안하고. 그러면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네. 한번 어머니한테 한번 마음을 전하실 기회를 드릴게요. 예. 괜찮아. 엄마한테 뭐 못한 건 없노. 엄마 미안해. 뭐가 미안해? 엄마는 아무리 자식이 잘못해도 다 품을 안아주고 네가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엄마는 너무 행복해. 딸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냐고. 미안하든 말하지 마라. 하는 게 아냐고. 항상 내 편이 되어줘서 진짜 고마워. 진짜. 다현이 잘 키우고 잘 살게 엄마. 우리 행복하게 잘 살자. 잘 살 거다. 걱정하지 마라. 또 엄마가 이제 젊으니까 옆에서 코치도 많이 해주고. 네가 뭘 어떤 잘못을 해서 네가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 거야.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쇼핑 다니고 같이 밥 먹고. 친구 만날 거 정말 안 만나고 딸 만나니 난 너무너무 행복하거든. 같이 다니고 외출 다니고 일할 수 있는 게 통화하고 이렇게 내가 네 힘들 때 좀 더 못 보담아 준 게 그게 항상 내가 너무너무 미안하지. 사랑해. 엄마 사랑해. 엄마 사랑해. 엄마 사랑해. 항상 엄마 옆에 네 있을 거니까 다인이 잘 키게. 항상 다인이 마음 알아주고 열심히 살자. 오늘은 방송 보시는 진짜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와 공감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또 위로받아야 되실 분들 위로받고 하셨을 것 같아요.